USB 전동 드라이버, 요, 나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을 위치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박을 거고요. 옷걸이를 이렇게 해서 나사 한번 나무에다가 박을 건데, 요, 전동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파워가 나오고 성능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사 한번 박을 때는 힘줘야 되니까, 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힘줘야 되니까 짧게 그냥 연장, 요거 없이, 연장 그 비트 없이 그냥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이렇게 몇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가 왜 많냐고 하시냐면, 나사못을 뒤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이게 십자가 다 모양이 다 크게 달라요. 이게 아구가 딱 맞는 걸로 이렇게 꼽아서 쓰셔야 제대로더라고 힘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야 나사못이 뒤에 바가 안 나고요. 이렇게 하나 딱 꼽아서 쪼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는 방향은 요게 아마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오른쪽 그 사진 보는 게 좌측 방향이요. 반대편 화면으로 볼 때는 왼쪽 오른쪽이 약간 틀어지니까 왼쪽 오른쪽이라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푸는 방향이에요. 잠시만 해보시면 돼요, 그냥. 자, 나사 한번 박을 때 이게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하고 못 박으면 조금 힘들거든요. 이렇게 위치 잡 이렇게 딱 올려놓고 위치 박을 위치를 이런 식으로 약간 펜으로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짝짝이 나사봇 박을 위치로 그런 다음에 이러고 나사봇 박으면 좀 편합니다. 나사봇 한번 박아볼게요. 이게 과자나비 걸리거나 뭐 그러면 더 이상 안 돌아가거든요. 여기 나까지는 제가 하나 박았던 대구 시범으로 자 박아볼게요. 박을 때는 꽉 잡고 해야 돼요. 돌아 모양이 약간 동글동글해서 손에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박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 드라이버가 좀 좋은 점은 이렇게 전원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손으로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모양이 약간 드라이버 모양, 주먹 드라이버 모양처럼 돼 있어가지고 급할 때는 뭐잘안 돌아가거나 이걸로 좀 힘들 때는 그냥 이대로 급할 때는 손으로 돌려도 잘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한이 정도만 풀 거고요. 자, 양옷을 하나 더 박아보고 하겠습니다. 아, 찍어놓은 데가 여기구나. 좀 잡고. 드라이버를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방향 좀 잡고 방향 좀 잡고 이렇게 꽉 쪼아서 쪼아주시면 돼요. 하나 더 팁은 바로 한 방에 잘안 들어가면 쉬었다가 손으로 돌려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돌리고 나사무 좀 길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나사못 박았고요. 걸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나사못을 박았습니다. 전동 드라이버 약간 이 장점도 이렇게 된 모양이 좀 장점이 있는데 약간 단점도 있어요. 손에서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꽉 잡고 해야 돼요. 이 나무가 나사도 좀 길고 나무 있는데 좀 깊숙이 박아가지고 힘이 좀 많이 걸렸는데 너무 많이 힘이 걸리면 이게 아마 회로, 뭐, 안정,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멈춘답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힘을 아직 안 받아봤는데요. 멈추면, 안 되면 그냥 AS 보내세요. AS 잘 되니까요. 이상, 뭐, 더 하이브에서 나온 USB 전동 드라이버, 나사못을 한번 박아봤습니다.